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괜찮습니다. 거래소 지수가 1948포인트, 약 1.1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세, 거의 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금 같은 선물 쪽에서 5,500억의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 불확실성이 내일이면 이제 제거가 될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어떠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좀더 밀리느냐 그 부분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요. 그점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경기 민감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장에서 반등이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1612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LF를 매수를 하셨어요. 35,000원에 9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LF를 한번 봅시다. 자, 35,000원에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조금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박스 상단 권역이죠. 지금 12년도 때부터의 형성이 돼 있던 고점 자리 때가 34,000원대였었어요. 이 자리 때를 지금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 부분이었었는데, 넘어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량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선 35,000원짜리 때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좀더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32,000원짜리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2,000원짜리 때가 이탈하게 된다라면 좀더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32,000원짜리 때에서 일단은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비중이 90%면은 너무 큽니다. 일단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34,0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좀 비중을 한60%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이 반등이 이어진다라면 이 내수 섹터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겠죠. 자금이 잠깐 단기적으로 좀 쏠림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경기 민감주 대체적으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한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반등이 좀 나와줄 때 그때에 일단은 매도를 좀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가 조금 밀린다라면 아마 32,000원 정도 때까지도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크레딧을 매수하셨어요.
7만 3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7만 3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삼성 SDS가 상장이 좀 됩니다. 상장이 좀 되는데, 크레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일단 모멘텀을 좀 부과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드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뭐한 7만 8천에서 8만 원짜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7만 8천에서 8만 원요 정도 자리 때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종목이 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6만 한 6천 원짜리 때그 자리 때까지는 한 번쯤은 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 때좀 기다렸다가 눌림목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한번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63,500원짜리 때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도 6만 원을 좀 깨는 흐름들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사조시푸드를 매수를 하셨어요. 7,020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사조시푸드 한번 봅시다. 오늘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6,700원짜리 때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자, 일단 봅시다.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주구장창 밀려 내려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요 자리 때 이렇게 벗겨내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차례 상승해주고 두 차례 상승해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자산 가치만 보되 한전부지 이 근방에 빌딩을 좀 가지고 있죠. 일단 1,000억이 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이 기업이 1,200억대 초반이죠. 거의 뭐 시가총액의 버금가는 이 토지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 저 PBR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이총 주식수 대비해서 유통물량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600만 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게 본다라면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7,000원짜리 때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좀 밀려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금일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금일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내수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경기 민감주들 폭넓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단 자금이 단기적으로 좀 이동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하루 이틀 정도 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8,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를 좀 한번 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부강약품이에요. 22,000원.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부강약품을 한번 봅시다. 22,000원짜리 때좀 매수를 하셨어요. 제약 쪽과 바이오 쪽 섹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서 이제 이격 조정이 조금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아마 2만 원 초반에서 뭐 19,000원대 초반권역 그 자리 때까지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살짝 이탈했다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21선을 경계로 해야 되니까 2만 원 정도를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2만 원 정도? 그 2만 원 정도가 깨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는데, 일단 주가가 한 6%대, 7%대 밀려 내려왔다라는 거. 이 얘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2만 원짜리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조정이 조금 더 시간적인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뭐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 때이 자리대까지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일단 매도를 해놓고 다시 보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 혹은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제약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름대로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너무 많이 올라간 게 흠입니다.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 아마도 매수가 정도 때 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나도 매도를 하게 되면 그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좀 매수를 할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바텍을 매수하셨어요. 15,000원이네요. 15,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바텍을 한번 볼게요. 15,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15,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 일단 100% 가까이 좀 나셨습니다. 100% 가까이 좀 나셨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났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까지 왔죠. 일단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하고 일단 지켜본다든가, 아니면 원금을 회수를 하세요. 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라면 그 천만 원을 빼세요. 100%니까. 그럼 천만 원은 수익으로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 수익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매도하기 전까지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상장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수익금으로 계속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세가 꺾이는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 즉, 확인 매도를 하는 거죠. 일단 원금을 빼놓고 그 수익금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절반 정도 챙기거나 아니면은 원금을 좀 회수해 부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점좀 참고를 하시고, 추세를 끝까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커요. 사실 23,000원대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25,500원짜리대가 될것 같아요. 25,500원짜리대, 요 자리대까지는 일단 추세가 살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 자리대까지 좀 여유 있게 러프 있게 좀 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물 소화, 신고가에 나왔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엔 전화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아, 주셨나요? 예, 그, 대우조선, 저기.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2,600원이고, 이제 한 30%입니다. 22,600원에 30%요. 30%,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예, 좀 빠졌다 매수했는데, 지금, 네. 원칙 빠졌다는 듯, 좀. 그죠? 예. 이게 낙폭가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시장상하고 맞춰봐야 되는데, 주구장창 하락하다가 5천원 만에 큰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근데 좀 추세, 약간 예예 예, 그래 오늘 보니까 좀 올라갔네요 약간 보니까 네 네, 추세가 전환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결국에는, 중간에 그러면 그저 매도를 하고 하는 게더 낫습니까? 일단 22,000원대까지, 22,600원이 매수 단가란 말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 하락의 되돌림이 한 절반 정도가 좀 나와요. 그럼 그 아, 자리대가 예. 대충 얼마가 되냐? 한 2만 원대 초반 권역이네요. 2만 원대 초반 권역이 되게 되면 일단은 여기선 저항 자리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대에서는 조금 덜어주는 그런 매도를 어디서 한번 할까?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근데 2만 대 올라가겠습니까? 내 생각이 안 봐서. 한 2만 원 초반 정도 때까지는 한 번쯤은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뭐 크게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너무 매물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았었는데 그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게 좀 나왔어요. 그렇다고 좀 적지 않은 그런 거래량이거든요. ELS나 이런 부분들 락인 자리 때까지도 일단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ELS에 대한 물량 부담은 이제 거의 소진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 좀 따져봐야 될것 같거든요. 여전히 저가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끝난 거는 아니에요. 한 내년 이후는 넘어가야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몇 년쯤 되면 뭐좀 이래도 올라가겠습니까? 나눠도 고려하면은. 일단 너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된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파란색 선을 타고 내려갈 거예요. 그죠? 이 파란색 선이 5개월 선이에요. 이 5개월 선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그 자리 때가 약한 2만 매수가 정도가 좀 되겠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그 자리 때까지는 일단 조금 더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미친 기관들이 혼자서 주가 빼놓고 나서 이틀간 거의 한 13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네요. 그럼 기관애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아마 장 끝나고 나서 수급적인 주체를 보게 되면 투신 쪽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2만 원대 초반 자리 때까지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크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일단 크게 욕심은 부리지는 마시고 한 2만 원 언저리가 되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덜어주고서 다시 잡거나 그렇게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아니면 좀더 길게 보시거나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에 그러면 반갑습니다. 전화 주셨나요? 네, 아미코젠이요. 아미코젠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4,100원이고요. 네. 10%요. 10%요. 네. 어느 부분이 궁금하세요? 좀 미래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수익이 조금 나긴 났는데 네. 이걸 매도를 해야 되나 싶었어요. 일단 신용이 꽉차 있네요. 알고 네? 계셨어요? 어떻게요? 신용 비율이 꽉차 있다고요, 지금. 그래요. 그건 모르셨죠? 예. 신용이 3.75%인데, 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이 HTS상에서는 신용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자리 때까지 일단 와 있어요.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상증자까지 좀 받으셨나요? 그 전에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무상증자 받고 난, 그 무상증자 하기 전에 일단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권리락 이후에. 그죠? 10월 6일에 샀어요. 10월 6일 10월 날. 6일에. 예. 일단 조금 수익 중이시긴 하세요. 수익 중이긴 한데, 일단은 한 4만 6천 원 기준으로 보세요. 4만 6천 원이 깨지면 일단 매도하고 나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4만 6천 원 깨지면 더 빠질 거예요, 이거.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한 4만 4천 원이 자리 때까지도 위에서 못 파신 게 조금 아쉬우시죠? 예, 그렇죠. 좀 그죠? 올랐을 때 머리 팔았었는데. 꼭대기에서는 그 누구도 못 팝니다. 네, 머리카락 이렇게 딱 세워갖고 그 꼭대기 절대 못 팔거든요. 지금 팔면은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보시면 60일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근데 전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지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움직이겠는데 60일선 자리 때가 깨지게 되면 이렇게 박스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0일선 자리 때가 요 자리 때가 이 잠깐 단기적으로 출렁거렸을 때 그때 지지 라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 4만 한 6천 원요 자리 때가. 그럼 요 자리 때가 깨지면은 4만 원대 초중반까지도 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4만 원대 초반까지.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잠깐 수급적인 거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슬슬 꼬이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자리 때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흐름들보다는 어디에서 한번 잘 팔아줄까? 그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국보 디자인을 매수를 하셨어요. 19,300원이네요.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국보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자, 국보 디자인을 보게 되면 19,3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19,3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것도 여전히 박스죠? 한 차례 많이 올랐어요.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인데, 이렇게 일단 박스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그러면 뭐 2만원대 초반권역이 좀 상단이겠죠? 아마도 오늘 정도 때, 오늘 하게 되면 지금 2%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정도 이후에는 아마도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한 2만원 정도 때까지는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실적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 거리를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뭐 주도적으로 매도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시고요.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언저리가 되게 되면 그 자리대가 일단 저항 자리대가 될 수 있고,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한 2만 전고점 자리대죠. 한 2만 2천 원 정도 때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인데, 지수가 좀 너무 답답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V자 반등을 일단 안 나올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지수가 지금 1950선까지도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윗골을 살짝 좀 달고 있는데,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1970짜리 때까지도 일단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그 자리대가 그 지수가 그 자리대까지도 오게 된다라면, 이제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덜어주는, 한 번쯤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될 거라는 거.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반등이 좀 세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은 아마도 기관 쪽에서 단기 낙폭과대성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요, 대구로 내려갑니다. 영남일보 지하 2층 강당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은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후 2시고요.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산 진역 5번,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에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